카페인데요. 이곳이 과연 어떠한 카페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따라오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천 뮤트예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김명주라고 합니다. 저희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일반고 고등학교와는 달리 꿈을 먼저 가진 학생들이나 어떠한 분야에 일찍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가는 학교랍니다. 저희는 학과마다 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디자인과에서는 포토샵, 사진, 시각 디자인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이곳은 영상 편집실입니다. 여기서는 2학년과 3학년들이 주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영상 편집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기서는 3학년분들이 주로 영상 편집에 관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영상 편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영상들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 편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영상들을 만드는 과정을 이 교실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일러스트실입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봤던 영상 편집실이나 시각 디자인실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그리고 오리고 붙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미술 시간에 했던 그런 수업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학과 실습 시간에 만든 작품들인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작품은 컴퓨터 그래픽 시간에 제작한 작품들이고요. 이것들은 조형 실습 시간에 제작한 작품들이에요. 여기 중에 제가 제작한 작품도 걸려있는데요. 꽤 퀄리티가 좋죠? 자, 여기는 학교 1층에 위치한 스튜디오실입니다. 뒤쪽에도 볼 수 있다시피 여기서는 카메라와 컴퓨터의 모습을 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뒤쪽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는 수업,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 찍은 사진을 보정하는 수업, 그리고 가끔씩 카메라를 이용해 영상을 찍는 수업도 하게 됩니다. 2 액션. 저번에 끝에 또 하루 미친 거 아니야? 예쁜 척 한 번만 더 해봐. 예쁜 척. 진짜 찍었어요? 응. 아니, 정신 차리고 우리 시간 없어. 가려라. 티 디자인과 2학년 일반 22번 이한결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